자, 지금부터 우리 수업의 주제인 AJAX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수업이 끝날 때쯤에 우리는 어떤 예제를 갖게 될 것이고 어떠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수업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이 수업에서 별로 흥미가 느껴지지 않거나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면 지금은 때가 아닐 뿐입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기술인지만 대충 눈팅만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그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웹2 자바스크립트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페이지를 전환할 때 URL을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어때요? 페이지를 전환할 때마다 URL이 바뀌고 파일이 변경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네트워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크롬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중에서 네트워크 탭을 선택하시면 이것은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가를 모니터링 해주는 도구예요. 자, 제가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웹브라우저는 웹서버와 첫 번째로 index.html 파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해석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서버 쪽에 다시 요청해서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의 페이지를 로드하기 위해서 세 개의 서버와의 접속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접속이 세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천 개라고 과장해 보세요. 그리고 내용이 뭐 조금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100메가 정도 된다고 한번 거짓말을 해보자고요. 상상력으로.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 전환을 할 때마다 저기 있는 저 네트워크 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마다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단지 사용자는 어때요? 여기 있는 CSS 이 부분만 원하는데, 자바스크립트 본문 부분만 원하는데, 바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웹페이지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AJAX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예제에 AJAX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제 AJAX가 적용된 예제입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위치를 좀 바꿨는데 네트워크 탭을 한번 주시해 보시죠. 자, 일단 리로드를 해 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해요. 조금 다른 거는 무시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CSS를 클릭하면 어떻게 URL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할 건데 그때의 네트워크 탭 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주시해 보십시오. 자,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내용만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저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운로드가 되어버리네요. 그냥 내용만 봅시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의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이 천 개고 전체 용량이 100메가라고 한다면 페이지를 전환할 때마다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과 그리고 클릭해서 내용이 변경될 때 부분적으로만 내용을 변경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바뀌어도 스크롤이 바뀐다거나 또는 다른 부분의 내용이 전환된다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훨씬 더 변경되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용성의 증대가 생기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뿐만 아니라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돈과 네트워크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AJAX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지만 이후에 나오는 수업이 의미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AJAX를 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해 봅시다.